다시 계산해보니 다음 태양계에 도달하기까지 연료가 부족할 것 같아요. 추가 가스통을 넣는 게 좋겠어요. 근데 뭔가 처음 스테이지에서 나왔던 그런 요소들이 뒷부분에는 없고 뭔가 퍼즐적인 부분들이 그렇게 많지는 않은 것 같아요. 그냥 뭐라고 하지? 퍼즐적 요소가 그렇게 많진 않은 것 같아. 그보다는 조금 간단한 느낌? 뭘 눌러야 되지? 녹색 수신기가, 아, 이거구나. 이걸로 녹색 수신기를 설치하고, 이걸 치고, 이걸 치면, 얘가 뭐 하는 애지? 아, 저렇게 되는구나. 반중력. 그러면 도미노를 쳐야 돼. 슈퍼풍선. 풍선이 아래로 떨어지게 바뀌는구나. 그러면은 풍선을 여기 가둘 순 없나? 이렇게 안 돼, 이렇게. 이렇게 해놓고. 되네? 뭐 어때? 깨면 되지. 물리 퍼즐은 요 맛에 하는 거지. 간단한 물리적 원리. 지구에서는 쉽게 덩크했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우주에서 덩크하려면 근육이 훨씬 더 많이 필요합니다. 기계만 4개 있어. 약간 그냥 만들어진 뭔가를 오른쪽으로 가서 요렇게 가서 이걸 짚고 나서 주황색으로는 위로 가야겠죠? 주황색은 위로 보내고, 여기서 위로 가면, 그 다음은 저걸 누릅니다. 아닌데? 위로 가면 저걸 못 누르지. 근데 위로 가는 곳 말고는 가는 곳이 없는데. 위로 가서, 위로 가면 안될것 같은데? 녹색부터 위로 가는 거구나. 아, 녹색부터가 아니라 녹색이 오른쪽이고 맨 처음에 주황색을 누른 다음에 다시 왼쪽으로 가야 돼. 아, 왼쪽으로 가는 거 없는데? 그러면 파란색을 누르고 파란색에서 위로 가는 거구나. 왜 주황색 때문에 헷갈렸네. 파란색을 누르고 위로 가서 녹색을 누르고 녹색을 누르면 오른쪽으로 가서 분홍색을 누르고 나면 밑으로 가야지.
쟤 때문에 안 되네. 흰색 공 때문에. 아닌가? 된 건가? 너왜 작동 안 해? 제대로 안 맞은 건가? 이것도 에이미? 방금은 녹색 공이 안 맞았죠? 왜 작동 안 하지 저거? 너왜 작동 안 해? 아, 둘다 작동해서 그런가? 하나 꺼지고 끝나네. 뭐 전파 교란이라도 되나? 그러면 이걸 빼고 일단 오른쪽으로 한번 해보죠. 일단 어떻게 되나 보자. 주황색은 위로 가야 되고, 위로 가서 녹색을 누르면 다시 오른쪽으로 가야겠죠? 이거 두개 자리 바꿔주면 되겠다. 되게 잔잔하게 하기 좋은 게임인 것 같아요. BGM도 그렇고. 내용물은 뭔가 심각한 얘기를 하고 있는데, 게임 BGM이나 분위기나 되게, 뭐하라고 방금? 방어쇠를 밀어서 봉쇄된 곳을 날려버리세요. 제가 뭐 막고 있죠, 이거. 어차피 글씨도 작아서 안 보이겠지만. 레이저가 어디서 나오냐? 전원부터 연결해볼까? 아, 왜 연결이 안 돼? 이렇게 하는 거 아닌가? 맞지? 아닌가 봐. 멀티탭이랑 같이 연결하면 되나? 태양열? 광원이 없어서 그런가? 아니, 근데 낮인데 광원이라고 쳐줘야 되는 거 아니야? 어쨌든 광원이 없는 거라고 생각하겠습니다. 네, 전구로 작동시켜야 되는 것 같네요. 이것만 작동시키면 끝이지. 그러면은 여기서 전력을 이렇게 끌어오는 것까지가 목표구나. 전구로 태양열 충전. 과학 혁명. 방향 전환은 레이저 미러로 해야 되고, 빈 프레임까지 합쳐서 요런 모양새가 돼야 돼.
레이저 대포는 여기로 와야 되고 이거는 여기로 와야 되고 여기까지 못 닿나? 닿을 수가 없군요. 하지만 멀티탭이 있다면? 다시는 멀티탭을 무시하지 마라. 여기서 램프, 여기서 이거, 그리고 이거. 아이, 그거 복잡하게 연결하네, 진짜. 이게 반대였어, 잠깐만요. 아, 상관없지. 뭔가 되게 이과 게임인 듯 보였지만 사실 아니었던 거임. 여기 빛이 계속 연결이 안 되네요. 이걸 짧게 놔도 되나? 됐다. 그러네, 무한동력이네. 전구로 태양열을 충전시켜서 다시 전구를 키면 되겠네. 오, 세상에. 이런 이게 뭐죠? 희귀한 과일이 된 상자가 뜨거운 태양에 노출되어 있어요. 그늘로 옮겨야 돼요. 선풍기로 풍력 발전을 하고 전구로 태양열 발전. 이과 게임인 줄 알았는데 사실 아니었네요. 당신은 속았습니다. 욕조. 여기에다가 이걸 돛을 달고 선풍기. 설마 선풍기를 여기 올리는 건 아니겠지? 에, 그럴 리는 없죠. 이 게임이 거기까지 가진 않았을 거야. 보드. 아, 돛은 앞에 있어야 되고. 뭐야, 진짜 이거야? 아니지? 아니라고 말해줘. 에, 그래, 아니겠지. 당연히 아니지. 당연히 사실 아니죠. 진짜 이거야? 잠깐만, 이거 앞부분이어야 되나? 뒷부분이어야 되나? 잠깐만, 이거 되는 거예요? 예, 안 되지 않나? 잠깐만, 이거 안 된다. 오, 마법사. 이거 되나? 되나요? 이게? 되는 건가? 뭐 되는가 보죠. 왜? 일테라 선풍기. 이거 물리적으로 되나요? 뭐 되니까 만들어놨겠지? 되겠죠 뭐. 선풍기가 날아가야 되는 거 아니야? 아님 말고. 어제 내 머리 위로 동상의 코 부분이 떨어졌어요. 정신을 차린 뒤에 전 혁신을 보았어요. 바로 세제를 기초로 한 백색 물질이에요. 세제를 기초로 한 백색 물질? 세탁 결과를 확인하세요. 세탁기를 작동시키세요. 선풍기를 바닥으로 향하면 비행기가 되는 거임.
튜브가 여기로 들어가고 극한의 이거겜 이거 거리가 조금 모자란데 외건? 고마워요 스피드 외건 외건을 어디다 놔야 되지? 안 닿는다. 안 닿는다. 아니, 님 왜 그렇게 사거리 짧아요? 여기는 나무통 이게 아닌데? 어떻게 해야 되지 여기서? 공이 저기까지 안 닿는데? 아 이건가 보다 그러면은 작동해서 이게 치면은 변기가 역류하나? 여기서 공을 위로 올려서 윽 동냄새 여기로 내려온 다음에 외건이 여기 있어야 되는 거 아니야? 외건을 여기 놓을 수가 없는데 외건 위치가 이렇게 하는 거구나. 거기서 이제 이거 이어주고 통은 어디 놔둬야 될까? 뭐야? 통으로 이거 칠 수 있어 혹시? 간단한 물리적 원칙으로 해결할 수 있지 않을까? 아이 안되나? 양산으로 막아놨네요 아이 어쨌든 깬거지 으액 와악 아니 통은 왜 있는거야 그러면 통 왜 있는건데 통으로 눌러 아이 넘어갑시다 통으로 눌러 끝 데코레이션 틈새 아래로 뭔가 사라졌나요? 너무 안 보여요. 전구를 켜주세요. 저게 무엇인지 알아야겠어요. 해골인데요. 간단한 물리적 법칙으로 문제를 해결하는 게임입니다. 선반 여기 놔두고 이거 그릇인가? 무너지는 건가? 아 이거 버튼 누르는 거구나 위에서 과학상자입니다
로프로 타이어 치고, 이거 치고, 이게 내려오면서, 이걸 치는 거구나. 아닌데? 그냥 풍선으로 이거 치면 끝나는 거 아니야? 아, 저기는 아예 못 넣는구나. 일단 트럭 버튼을 눌러서 이걸로 못 누르나? 트럭은 여기 있어야 되나? 그러면? 일단 어떻게 작동하는지 봅시다. 트럭을 어디나 둘지는. 아, 저렇게 펀치가 발사되는 장치였구나. 이걸 여기다가 놓고, 여기는 못 넣어요. 이렇게 하는 건가? 이게 이걸 치고, 트럭은 작동했는데 못 가네. 이게 이렇게 가는 건가? 아, 저기 밑에다가 이걸 놓는 거구나. 됐다. 아, 끼었다. 아니, 이걸 어디다가 여기 놓는 건가? 한칸 왼쪽인가? 한칸 오른쪽인가? 이러면 되나? 한칸더 오른쪽인가? 아, 됐다, 간다. 아니, 어떻게 하는 거야? 김. 아씨. 일단 이거 빼고. 어떻게 거냐. 야, 이씨. 여기까지는 맞지, 일단. 근데, 저거. 어떻게 하는 거지, 풍선을? 이걸 어떻게 통과하지? 여기다가 이걸 놓는 건가? 모르겠다. 어떻게 하는 거지?
반대쪽으로는 어떻게 가지? 그냥 이거를 작동시키면 끝나는 건데 저거는 빨간색 풍선이 저걸 눌렀습니다. 이거 어떻게 하는 거지? 자동차가 여기 넘어가야 되나? 뭔가 잘못됐음. 네, 자동차 방향은 못 바꿔요. 이거를 어떻게 작동시키는 건지 그거부터 생각해 봐야 될것 같은데요. 이거 대체 어떻게 작동시키지? 이걸 컨베이어 벨트는 이쪽으로 작동하는데 아 풍선이 요렇게 그럼 이렇게 하는 건가? 아닌데? 일단 이거 트럭을 때릴 방법이 없는데 이게 잘못됐나? 아닌데 이거는 못 움직이는데? 이거였어? 맙소사. 이거는 조금 풍선을 터트릴 수 있다는 거를 한 번이라도 알려준 적이 있어야지. 내가 뭐라고 했죠? 누군가는 저울에 대한 막사를 부숴야 해요. 저는 당신이 해야 돼요. 좋아요. 이번엔 당신 차례예요. 왜 자기 손에 피를 안 묻히고 나한테 시키는 거지? 자기 손에 피안 묻히는 거 보소. 포크 하나. 주 하나, 롭스 하나. 아, 왜 안 돼요? 이거 이씨.
이걸 밑에다가 두는 건가? 아, 이게 필요 없나? 안 되는데, 그냥? 아니, 레버, 뭐가 이렇게 뻑뻑해요? 안 되잖아. 밑에서 위로 치는 건가? 저 레버 자체가? 선풍기. 야, 이거를 어떤 식으로 쳐야 되지? 도르래 같은 식으로 해야 되나? 안 되는데, 이렇게는? 하나만 연결 가능해. 갓겜. 이걸 어떻게 들지? 아, 줄을 떨어뜨린다고요? 안 떨어진다. 아, 그냥 수로 저거 부수면 안 돼, 막사를? 간단한 물리적 원리로? 부들부들. 이걸 힘을 줄수 있는 방법이 없지 않나? 아, 추에 연결하자고요? 안 되는데? 이거 연결 자체가 하나밖에 안 되니까. 아, 이렇게 하는 거구나, 이렇게. 아, 이게 이거를 못 봤어요. 여기는 줄로 연결하는 거고. 이렇게 하는 건가? 아, 풍선아. 풍선. 아, 이거를 여기 놔두는 게 아니구나. 이거를 여기 놔두고, 이거 치우고, 꺼져요. 여기서, 여기로 떨어지고, 여기서 하나 더. 이거랑, 이거랑, 이러면 끝이죠. 저는 게임이 시키는 대로 했을 뿐입니다. 저는 막사를 파괴할 생각이 없었습니다. 아니, 저거 부서지는 게 어딨어? 망할 놈. 아닌데, 이거 이렇게 해도 안 되잖아. 이게 조절이 안 되는데, 이거를 살리는 방법이 있나? 어, 이번에는 안 끊어졌네? 아, 모르겠다. 아, 화장실이었어. 어설퍼스 왕. 어설퍼스 왕의 무덤으로 이어지는 게 분명한 문을 발굴했어요. 문이 부서 있는 것 같네요. 힘이 더 필요해요. 야, 뭐 어쨌든 저걸 쏘라는 얘기잖아. 이건 연결 안 되고. 이게 필요하고, 이렇게 연결해서 레버를 눌러야 돼요. 레버를 어떻게 눌러야 될까? 이걸 열어야 되고, 열려면 레이저를 써야 되고, 레이저를 써서
포를 쏘면은 이거 두 개를 어떻게 연결해야 되지? 이렇게 연결해야 되나? 이렇게 연결해야 되나? 이렇게 연결해야 되지. 힘이 얼마나 센지는 모르겠지만. 그리고 내리고 쏘고 통통통통 내려가서 주전자를 치고 버튼을 누르고 여기에 모루가 필요한 건가? 일단 재생해 보죠. 이렇게 한 바퀴 돌아서 이렇게 치는 거 아닌가요? 맞음. 내려가서 여기 로프랑 모루를 써야 되는데 모루가 들어갈 자리가 없어. 이렇게 하는 건가? 모루를 치고 모루가 주전자를 치고 아니 조금 길게 이제 된다. 여기 턱이 있어서 모루가 저거를 쳐줘야 돼요. 빵. 아니 무덤이잖아. 혹시 도굴 같은 거 아니? 나이든 사제가 절대 어설퍼스 왕의 코를 때려선 안 된다고 말했거든요. 그건 그냥 미신이에요. 아무 일도 없을 거예요. 네, 나쁜 짓만 골라서 하는데 이거? 어설퍼스 왕의 코에 펀치를 날리세요. 이 자식 문화재 훼손하고 하면 안 되는 짓만 다 골라서 하네. 풍선이랑 돌을 해. 아이 로프. 풍선을 써. 저거를. 여기서 이거랑. 거랑 연결하고 이걸 더 짧게 해야 되나? 요거만 놓으면 끝인가? 펀치! 정말 아무 일도 없군요. 코피 난다. 블랙박스와 타고난 정원사, 상자 안에 뭐가 들었죠? 어떻게든 꽃이 자라게 해주세요. 그러면은 여기서 끊자. 이게 80레벨이 있는데 40레벨 정도 했거든요. 어차피 오늘 못 끝낼 것 같으면은 끊고 내일 합시다. 여기까지.